고등학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요즘 대학 졸업장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남들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하는 이들을 김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잇는 은행 창구. 입사 2주차 신입사원 홍은비 씨가 당찬 태도로 고객들을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금리를 많이 드리는 상품인데 신상위 통장이거든요. 3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고졸사원입니다. 학창시절 또래 친구 대부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망설임 없이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졸업장보다 더 간절한 것, 멋진 은행원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자신만의 꿈은 입사 최종 관문에서 번번이 떨어질 때도 스스로를 다잡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놀기만 했었더라면 계속 불안해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인문계 친구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왔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한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졸업식을 끝으로 3년 동안의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이근수 씨. 새 출발을 앞둔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고교 시절 내내 학급 반장을 도맡아 하고 기술 실무 경험을 쌓은 결과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중학생 시절 낮은 성적으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대학 대신 다른 길을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고의 기술 명장이 되겠다는 꿈이 있기에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두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 부럽지 않게 자기도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를 딛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젊은이들의 도전기가 새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